이때 들리는 소리. 손가락이 탈곡기 회전 부분에 부딪히는 소리인데요. 달인 괜찮으세요? 안 닿는 것 같아도 이게 날이 이렇게 펼쳐 나와갖고 실적으로 사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 예. 아. 여기서 저 뭐야 조그마한 애들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살에 손 다 다쳐요. 한 손 다친 거 이거 다 다쳐가지잖아요. 이래 가지고 하면서 이거 슬퇴 가지고 막 이거 깝치 다 쭈뼛게 됐다고. 근데 왜 손에 안 닿게야지 왜 다요? 아, 그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거 어디 뭐. 여기만 하면은 털리는 거라. 그래 여기까지 와야 된게. 아. 그러니까 손이 잘못하면 다이는 거라. 근데 다리는 닿는데 괜찮나 봐요. 아, 다리는 다리. 왜 농사가 그렇게 다리는 되는 거라요. 오. 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가업을 이어받아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달인.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 벌써 40년 동안 볏짚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곡기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물을 갖다 대자마자 믹서기에 갈리듯 빠른 속도로 갈리는 건 물론 캔도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내가 여기다 손 한번 대봐요. 여기다가요? 예.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예,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조절이 중요해요, 이게. 탈곡기 날 위에 손을 올리는 달인. 조금만 힘을 줘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 달인의 놀라운 손 감각에 입이 또 벌어집니다. 멀쩡해요. 이게 어떻게 힘든 걸 하세요? 아, 이거 눈 감고도 하지. 심지어 눈을 감고 스스로 미션을 자처하는 달인. 손의 감각에만 의지해 탈곡기 위에 손을 올리는데요. 기본. 이건 이 정도 돼야 이 앞에를 추릴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걀. 이것도 기본일까요? 이 달걀을 깨지 않고요. 달랑만 해서 껍질만 벗겨보세요. 이게 껍질을 어떻게 벗겨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기다가 쉰데 이거는 계란을 부딪히면 뭐가 돼요 그게? 안 돼. 계란을 바위 부딪히는 거지. 먼저 달인의 동료가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무참히 깨져버린 달걀. 다른 동료도 실패. 너무 어려운 미션인가요? 동료들의 연연 실패에 긴장한 달인. 심기일전하고 도전해봅니다. 숨죽인 채 지켜보는 동료들. 닿을 듯 말 듯 긴장되는 순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이십니까?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달걀 껍질. 정확히 겉껍질만 살짝 벗겨냈습니다. 달인의 감각 정말 대단한데요. 완벽한 미션 성공입니다.